흥농TV입니다. 오늘이 10월 24일입니다. 저는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 있는 권태섭 사장님 생강밭 수확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날씨가 이제 추워지네요? 예, 좀 며칠 전보다 지금 좀 누군데요.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생강 수확하시려면 날씨 추우면 빨리 서둘리셔야겠네? 예, 지금 뭐 한 일주일 내로 지금 마칠 계획입니다. 예, 이 밭이 16,000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12,000평이요. 12,000평? 예. 한 반 정도는 작업하신 건가요? 아니, 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냥 흙을 떨지 않고 트랙터에서 채취해갖고 이렇게 막 담으시네? 아, 요건 저장, 돈백 저장하려고 지금. 아, 저장하시려고? 종자로 쓰려고 지금. 종자 쓰시려고? 네. 금년에 생강들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제 작황들이 생각보다 수확량이 덜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때요? 원래 저 작황이 지금 초기 생육이 좀 안 좋아서 예. 작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산량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10kg 이상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실제 작업해 보니까 수확량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10kg 나오면 마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올해 이제 생강뿐만 아니라 벼농사도 그러거든요. 예. 잘 된 것 같은데 수확해 보면 수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은 지금 3분의 1 정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평균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별로 좀 안 좋은 거 같다고 예. 그 뿌리 세운 바 완전 봐도 하니까 지금 평당 한 6kg 정도 평균 6kg 정도 나와요. 6kg 정도? 예. 그러니까 잘 된 데는 뭐 10kg 나오고 예. 안 된 데는 저기 거의 뭐 거의 없다시피 아 그냥 전체적으로 예. 평균 봤을 때 한 6kg 정도 나왔다. 예. 그럼 올해 가격은 지금 어떻게 가요? 지금 농협 수매 단가가 6,000원부터 6,000원부터 5,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6,000원, 작은 거는 5,000원. 예. 그러면은 6kg 나오면 평균 6kg면 36,000원인데. 예. 그러면 어떻게 올해 농사가 어떤 거예요? 그래도 경영비하고 작년에 비하면 좀 그래도 생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생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생산비 요즘에는 이게 수확하는데 예. 작업을 깨끗하게 하니까 이 작업비가 부담 작업비가 좀 많이 먹어서 지금 부담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지금 20kg에 지금 그 생산비가 그 작업비가 그랬더래요. 작업비가 예. 그럼 전체적으로 생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기준에서는 올해 같으면 평당 한 10,000원 정도 지금 종국가서부터 예, 다 해갖고 10,000원 조금 더 들기나 뭐 그 정도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6kg 나오고 36,000원 하고 16,000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20,000원 순수익은 되는 거네요. 평당 한 15,000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15,000원 정도. 그래서 금년에 단가가 괜찮아서 그렇지 단가가 지난해 같으면 안 맞겠네요. 그럼요. 아니 원래는 뭐 15,000원도 조금 힘들고 한 평당 한 만 원 정도 지금. 10,000원 정도. 네. 순수익일로.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뭐 계속 생강 농사를 이제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생강 재배 면적도 줄었고 수확량도 전부 다들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농협의 수매가가 6,000원인데 앞으로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 그 생산량에 비례해서 소비가 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소비가? 예. 그래가지고 생강 지금 뭐 소비량이 시중 도매시장에 출하한 양들이 예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데 가격대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장철이 들어오면 좀 많이 활발할 거 아닌가요? 아직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이제 종자용률로 저장하시고 일반용도 저장하시나요? 일반 저희들은 그 종자 판매용만 거의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그냥 흑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흑채. 이렇게 하면 예. 이게 수분 유지도 잘 되고 저장 또 흙이 작업비 좀 절약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비 어떻게 절약해? 이거 지금 하니까 봄에 되면 그냥 흔들면 지금 뿌리가 다 썩고 죽게 사니까 그대로 얼어지니까 작업비가 이건 많이 안 됩니다. 우리 권 사장님은 이제 매년 이제 종자용을 이제 많이 저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이제 지난해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고 농가들이 사장님 종장 뭐 종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좀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미처 다 공급을 못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양이 그 또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예. 뭐 많은 농가에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올해 좀 더 많이 좀 저장하셨다가 좀 공급 좀 해주시죠. 최대한 기존에 이제 공급한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네. 해드리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공급받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사장님이 소독까지 또 싹까지 튀어서 주니까 농가들이 아주 편하고 좋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예. 하여튼 뭐 발화까지 씻겨드리니까 농가들이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금년에도 좀 저장을 많이 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농가들이 처음에 신농가들이 많이 또 중간 구입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은 톤백에다가 저렇게 넣어갖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장 온도는 어느 정도나? 뭐 보통 생강 저장하는 온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수분은 뭐 자체 여기서 줄기가 줄기에서 줄기 뿌려서 수분 자동 공급이 되니까 별다른 수분 공급은 안 하고 바닥에 물 안 깔아요? 네, 안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제 토굴에다 했는데 요즘에 이제 네. 저장고에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저장고도 조금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은 창고 단위로 좀 그 한 80% 이상만 채우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들어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공간이 너무 네. 넓으니까 습이 안 잡혀갖고 네. 좀 관리하기 좀 더 힌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80%는 채워야 된다. 80%는 창고 안에 차 있어야 저장이 더 잘 되는 거죠. 앞으로 며칠이나 더 수확하세요? 이달 말 전에 지금 끝낼 계획인데 하여튼 네.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셔갖고서 이제 앞으로 또 가격도 또 중요하잖아요. 일부 그러면 농협에 수매 다 하셨겠네? 예, 지금 뭐 거의 한 40톤 정도 수매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종강하고 네. 자체? 전부 이제 저장들. 아, 자체 판매 안 하시고? 자체 판매는 지금 안 하고 전부 내년 봄에 종자로 줍니다. 종자로? 예. 네. 일단 부지런히 하십시오. 올해 날씨가 초기에는 가물고 후기에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 많이들 썼고 또 이제 후반에 일찍도 날이 쳐져갖고 그래서 생강이 수확량이 주는 거예요? 원래 초기 생육도 안 좋았지만 서리가 또 여기는 너무 일찍 와가지고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서리가 좀 빨리 왔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서리가 일찍 온 와서 생산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생강 농가들한테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유통업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강을 수확하신 분들이 앞으로 생강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데까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지금 가격보다 더 하락할 것지는 안 하고요. 예. 앞으로 뭐 조금 그 김장철 작업하면 시세는 저 뭐 보합세로 안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자값은 좀 비쌀 걸로 예상하고. 종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격이? 그거는 뭐지만 뭐 키로당 한 만 원 정도 때는 안 가겠나 싶어요. 그럼 키로당 그러니까 한 박스 10만 원? 예. 대개 이제 중국산 들어와도 이제 8만에서 10만원 정도는 갔잖아요? 지금은 또 환율도 많이 올랐고 뭐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여튼 저장 좀 많이 하셔갖고 우리 생강 농가들 구매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 공급해 주시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뭐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